시간에는 좀더 까다로운 컴포넌트의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드랍다운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 이런 UI 우리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아주 여러 가지 형태의 드랍다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드랍다운 같은 경우는 뷰 소스를 하면 이렇게 생긴 코드를 작성해야 돼요. 일단 코드의 양도 많고 이 클래스의 관계도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실수도 많고 지금도 저는 실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드랍다운이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얘는 자바스크립트로 드랍다운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시멘틱 UI에게 또는 웹브라우저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에 걸맞게 위쪽에 보시면 definition, example, usage, settings 이렇게 사용 방법이 항목으로 더 세분화돼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파일, 요거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여기 있는 코드를 저는 카피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디터에서 이전에 만들었던 menu.html이라는 것을 저는 복제를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drop down.html이라고 하고 붙여넣기 하고 여기 있는 메뉴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drop down 나머지는 지워버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코드 있죠? 요 코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아이고, 상당히 길죠?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제가 접어볼게요. 메뉴라는 클래스 밑에 있는 거. 이렇게 접으면 사실 그렇게 또 심플해요. 예,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리고 이걸 한번 화면에 표시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여기 있는 요 파일이 바로 여기 파일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있는 i 태그의 drop-down icon이라는 클래스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화살표가 나타나죠. 삼각형이. 그리고 요걸 클릭했을 때 밑에 메뉴로서 나타날 정보들이 바로 이 메뉴라는 클래스 밑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클릭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요게 이제 특히나 디자이너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일인데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 시멘틱 UI로 다시 들어가서 여기 보면 usage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initializing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initializing은 초기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멘틱 UI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 중에서 초기화가 필요한 것들은 대체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실행을 시켜줘야지 제대로 동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nitializing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밑에 보면은 어떻게 초기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생긴 코드를 실제로 실행할 때는 이런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저는 우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카피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에디터로 돌아와서 여기에다가 적당한 곳에 자바스크립트를 쓰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 body 태그가 끝나기 전에다 스크립트 태그를 쓰는 거예요. 자, 이 스크립트 태그라는 것은 뭐냐? 웹브라우저에게 지금부터 자바스크립트가 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태그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코드를 쓰게 되면
이 코드는 여기 있는 스크립트 태그로 인해서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에 따라서 웹브라우저가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줄바꿈이 되어 있는데 저건 무시해도 됩니다. 이렇게 한 줄로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뭐냐면 요거는 사실 jQuer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의 기능인데 이 웹페이지에 있는 클래스의 값이 URE이면서 동시에 드랍다운이라고 하는 클래스 네임을 갖고 있는 태그를 가리키는 선택자예요. 그럼 누구예요? 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드랍다운이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한 코드입니다. 정확하게는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그럼 이 드랍다운은 뭐냐? 요거는 시멘틱 UI가 만들어 놓은 드랍다운 형식의 컴포넌트를 시동하는, 동작시키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문법적으로는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함수가 뭔지 모른다고 이거 못하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문법을 몰라도 자신의 모국어를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문법적으로 뭔지 모른다고 이거 못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일단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리로드를 해보면 클릭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드랍다운 메뉴가 차이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에 여러분이 드랍다운 메뉴를 좀 더 섬세하게 조정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걸로 들어가 보면은 settings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settings에 가면 여러분이 드랍다운을 초기화할 때 드랍다운의 동작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제일 먼저 frequently used settings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 자주 사용하는 세팅이라는 뜻이죠. 뭐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100% 잘 모릅니다. 자, 그 중에서 additional settings에 있는 direction을 보니까 auto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거예요. 이 드랍다운은 이렇게 열리잖아요. 위로도 열릴 수 있고 밑으로도 열릴 수 있는데 그 방향을 여러분이 지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uto는 이 화면 크기에 따라서 적당한 방향을 정하는 거고 여러분이 수동으로 어떤 방향을 정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여기 있는 direction을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 괄호 있죠? 요 괄호에다가 이렇게 중괄호를 쓰면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객체라는 것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direction이라고 하고 땡땡 그리고 저기 auto라고 되어 있는 게 기본값이라는 뜻인데 auto를 upward나 downward로 바꾸는 거예요. auto로 일단 하고 기본값이에요. 자, 리로드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 요거를 upward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위쪽으로 이렇게 강제로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물론 upward로 하면 안되겠죠. 지금 저의 상황에서는. 예, 그래서 auto로 일단 바꾸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설정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dura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니까 duration of animation event입니다. 즉 애니메이션이 동작할 때 속도를 정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지금 하나만 적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 더 적고 싶다. 그럼 이 뒤에다가 콤마를 하시고 띄어쓰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duration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이 값이 기본값이니까 저걸 기준으로 해서 한 1000 정도를 한 다음에 해볼까요? 천천히 움직이죠. 천천히. 예, 이렇게. 그리고 얘를 100으로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주 빨리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드랍다운의 기본적인 동작 방법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callbacks라고 있어요. callback은 이건 이제 아는 분은 알 테고 모르는 분은 제가 잠깐 설명한다고 설명이 될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패턴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요 드랍다운을 선택했다. 그럼 값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드랍다운을 화면에 보이게 하고 화면에 보이지 않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데 자, 그때마다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콜백이라는 걸 적어주면 됩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좀 보기가 힘드니까 여기서 엔터 쳐서 줄바꿈을 이렇게 해도 문법상 오류가 아닙니다. 보기가 더 좋죠. 여기다 컴마 그리고 온체인지라고 쓰고 거기에다가 function이라고 쓴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value text choice라고 되어 있네요. value text choice 라고 되어 있는데 요 alert에서 value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요 정도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좀 하셔야지 오히려 쉽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부담스러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요것만으로 하기에는 사실 이쯤 되면은 이게 더 힘들어요. 차라리 공부를 한두 시간 하는 게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되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리네임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네요. 즉, 우리가 방금 선택한 예, 이 리네임이라고 하는 저 항목을 구성하고 있는 HTML상에서 태그가 이렇게 나오네요. 다시 코드로 갈까요? 즉, onChange, 즉 값이 바뀌었을 때이 함수에 정의되어 있는 이 코드를 실행시켜라라고 여러분이 브라우저에게 명령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값이 바뀌었을 때 브라우저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실행한 결과가 방금 보셨던 요거인 거죠. 요거는 아마도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직접 하기엔 좀 힘드실 거고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프로그래머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복습 차원에서 우리 아코디언이라는 것도 한번 붙여볼까요? 거의 비슷해요. 자, 아코디언이 이렇게 생긴 UI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클릭하면 다른 게 닫히고 열리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붙이면 되냐? 이렇게 클릭하면 이런 코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를 카피해서 H1 아코 뭐예요? 아코 D 아, 왜 이렇게 어렵냐요? 엄청 어렵네요, 스펠링이.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코드를 붙여넣기 합니다. 코드가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볼까요? 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접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 아코디언 안에 여기 이렇게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이겠죠. 그리고 컨텐츠가 이 제목에 대한 밑에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 컨텐츠 이렇게 반복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아코디언이 밑에 나왔는데 클릭해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냐? 얘는 이니셜라이제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니셜라이징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줄바꿈은 불필요하니까 없애버리고 그럼 어때요? 클래스가 UI면서 아코디언인 모든 태그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것만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이 ID는 타겟이라고 하시고 요 값을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는 것은 이 태그를 아코디언으로 초기화하고 싶은 거니까 아코디언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얘가 동작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다. 이를테면 다른 애가 열렸을 때
다른 애가 다치는 요거를 끄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settings로 가서 여기에서 exclusive라고 하는 것을 하면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한참을 쳐다봐야죠, 저거를. 그리고 이거를 false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다른 게 열려도 자기는 예, 변화하지 않는 이런 기능성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드랍다운 또 아코디언을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초기화를 해야 되는 컴포넌트의 사용법과 그 컴포넌트의 기본 동작 방법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